앞에 글씨가 조금 잘렸어요. 쩔쩔. 아, 근데 번호 말고는 대부분 보이실 거예요. 책 보시면 되고. 자, 17번째 테마부터는 이제 청론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이에요. 가장 험난한 구간. 그래서 제가 여기 공부할 때 제가 카페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 내가 재무행정을 듣는데 20분 만에 아, 힘들어서 멈췄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그걸 듣고 제가 생각이 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다가 아니라,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고민을 좀, 에너지, 뭐랄까요? 어떤 트라이, 시도랄까요? 너무 안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 저는 될 때까지 보거든요, 성격이. 그 뭐,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 동안 그 내용만 본다면 모를 리가 없지. 한 수백 번 본다면 모를 리가 없죠. 아니, 다 외워지겠지, 완벽하게. 그런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20분 보고 중간 멈췄대요. 당연히 모르지, 20분 봐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 단어 워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인사나 이런 데는 그냥 보면 바로 아는, 누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은 최대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은 그냥, 아, 그렇구나지. 근데 재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체계가 있거든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바라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시간 이상 보고 공부를 하고 여러 번 봐야지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근의공식이라고 하세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나. 그거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 뭐 한두 번 보면 그게 공식이 확실하게 나시어지나요? 아니요, 한 수백 번 쓸걸요? 수백 번 쓰니까 지금은 우리는 알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외웠잖아. 저도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인데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마찬가지 행자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건데 뭐 한 시간 공부하고 잘 모르겠다? 그거 아니죠. 그리고 군무원에서는 세과원밖에 없잖아요. 세과원. 제가 오늘 그 설명해뒀던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점을 좀잘 살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 행정법 행정학 세과목 보잖아요. 영어랑 결국은 영어랑 한국사 걔는 빠지잖아요. 아, 참. 그리고 그건 따셨죠. 자격. 둘다 있죠. 설마 그거 없이 지금 막 강의 들으면 곤란해. 일단 그거를 이 자격은 특히 군무원은 굉장히 허들이 낮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낮죠. 그거 없이 이거 준비하면 안 돼. 내년에 시험 다 돼가지고 그 쫄깃한 맛을 보고 이제 내가 응시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반드시 이 자격은 막 쉬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얼른 따고 그다음에 세과목에 집중을 잘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물론 수능 시험하고 결은 다른데 사실은 영어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학 학이나 이제 법을 공부하실 거고요. 국어를 하잖아요. 여기 포션이 얼만큼 들어갈까요? 만약에 다섯 과목 공부하면. 이게 아마 두 과목에 한 50%는 들어갈걸요. 20%씩이 아니라 더 들어갈걸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긴 뭐가 차이가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개인 차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결국 영어라는 거나 국사라는 과목은 결은 다르지만 여지껏 싸워온 게좀 차이가 나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분명히 있고요. 국사에 관심을 좀 가진 친구들이 있어. 여기서는 개인 차가 날 수밖에 없어. 출발점 자체가 조금 앞설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하고 얘는 대부분 처음 보는 거야. 출발점이 같아. 그러면 어때요? 이 얘랑 다 보다가 이거 하나 보는 시험 사람하고 내랑 내그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 나랑 내 스스로만 비교하면 돼. 내가 다섯 과목 준비한 상태하고 여기 세 과목만 집중한 상태하고 내가 내랑 비슷한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여기 한100% 이겨.
제가 뭐 공부한 사람이 얘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그 얕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나는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하잖아. 그럼 한 50%쯤 공부해야지. 많이 심한 세 달만 공부해야지. 혹은 뭐 몇 달 안 하고 합격해야지. 그럼 다른 사람들 그냥 놀고 있나? 아니죠. 이때 합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여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입문 강의죠. 입문 때 들어오신 분들 강의를 미리 출발하신 거예요. 일단 출발하신 거고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잘 인지라고 계세요. 근데 그걸 활용을 잘해야지. 나는 뭐 세 과목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공부하다가 3시간 하다가 제 앞에 강의하시는 김정일 변호사님은 열 몇 시간 말씀하시죠? 네, 거기 반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년 7월 시험까지는 플랫하게 하루에 8시간, 7시간. 지금 제 행자학원 그만 할 것도 없잖아 지금. 맞죠? 복수밖에 안 하잖아 지금. 다음 계신가요? 아, 안 하잖아. 그죠? 네, 제가 확실히 다음 달부터 늘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30 전에만 입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할 거야. 길어. 네. 자, 테마 17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일단은 입문 때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몇 번 봐야 익숙해지니까. 자, 첫 번째 주제가 미국에서요. 이게 미국에서. 정부관이에요. 일단 정부관.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뭐랄까요? 정부의 규범은 약간 당연한 거야.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존댓말 쓰잖아요. 뭔가 내가 밑으로 좀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규범이잖아. 내가 가서 아 나는 내가 뭐 무슨 법에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존칭 쓸까? 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쓰면 사회적 지탄을 받죠. 법으로 돼 있진 않지만 이런 게 규범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 정권이 바뀌죠. 바뀔 때마다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다. 혹은 성장이 우선이다.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 걸 조금 고상한 말로 국정철학이라고 해. 그래서 아 그래도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다. 혹은 성장이 중요하다. 이거는 정답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 정답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해밀턴주의가 나오죠. 해밀턴주의. 밑에 책에 뭐 좀 필기 잠깐 하시면 해밀턴의 사람이요. 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이 사람 어떤 얘기했냐면 연방주의를 얘기했어요. 연방주의. 미국은 연방국가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름 미국이란 국가 이름 안에 자기들이 연방제라고 적어놨어 이미. 딱 이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주들의 연합이잖아요. 합친 거잖아요. 50개 주가. 그래서 해밀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가 이익을 증진해서 강한 행정부와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제퍼슨주의인데 3대 대통령이에요. 3대 대통령. 근데 예전에죠. 되게 예전 사람, 옛날 사람들이죠. 1700년대 혹은 1800년대 초반으로 다 들어오는데 제퍼슨 주의는 아니 정부 연방정부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고 분권, 권한을 나눠준다. 그리고 참여를 잘해야 된다. 그게 자유주의를 좀 중심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미국 4대 대통령이에요. 4대 대통령, 메디슨 주의는. 자, 넘길게요. 세 번째 메디슨 주의는 4대 대통령인데 다원주의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 집단 요구와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을 중시하였으며 정치 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했죠. 이익 집단 제가 앞서 총회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의사회, 변호사회. 이익 집단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경쟁을 중시한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네 번째가 잭슨주의죠. 핵순주의 민주주의가 주요 가치였고요. 미국의 7대 대통령, 7대 대통령. 자, 7대 대통령인데 재임 기간에 보면 1829년부터 연도 안 하셔도 돼요. 연도 안 하셔도 되고 1837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대통령이 없었잖아. 그죠? 국사를 배우시면 없었잖아.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7대죠 벌써.
그래서 여기서 어땠냐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관주의를 표방했던데 역관주의. 나중에 역관주의는 인사 때 바로 중요한 가치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 공무원은 누가 돼야 되나요? 공무원 어떻게 채용하나요? 시험으로 채용하는 게 정답인가요? 그럼 삼성에서 채용할 때 시험 봐서 물론 시험 들어가지만 시험만 봐서 필기 성적으로 삼성전자 입사하나요? 아니잖아. 면접도 많이 작용하고요. 각종 학점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 조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거 보나요 지금? 안 하지. 그냥 공채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봐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맞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역관주의 혹은 역관주의라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잭슨 대통령 전에는 그 시기 때는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 들어보셨어요? 아이빌리그 대학? 8대 명문대학. 동부에 있는 거. 근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주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집안 애들이야. 그래서 이쪽에 공직을 다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국은 물론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했겠지만 누가 예전에 1800년 때 뭐 1700년 이때 뭐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있겠어요? 진짜 부유한 어디 귀족 중 자제들이랑 가능했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공직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잭슨이 대통령 될 때 이렇게 했지. 아, 공직을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죠. 대통령이나 선출하죠. 선출을 하면 대표자에 의해서 공무원이 임명. 이게 역관제, 이게 역관제. 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냥할 때 엽총 들어봤어요. 엽총. 엽총이라 하잖아요. 사냥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집권 세력들이 이 공무원 공직 자리를 다 사냥한다고 봤어. 다 가져간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공무원 임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뭔가 부정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아니야. 왜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고요. 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민주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다. 왜냐? 국민들이 공무원 하나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대표자 선출해놓고 이 사람들 통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민주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대해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이거 간단해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요구했어. 이렇게. 뭐, 야, 서비스 해다. 요구했어. 근데 응, 안 해. 부작위하고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자한테. 야, 너가 임명한 공무원 지금 우리 말 잘 안 들어줘. 바꿔줘. 바꿀 수가 있죠. 자기가 임명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관료들이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임명했거든요. 위에서. 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버리는 점. 자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입직하시면 대통령, 예를 들어 뭐 장관님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뭐, 아이, 자르자. 헤이, 안 되잖아요. 신분 보장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최고 당점 중 하나 신분 보장이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관주의적 요소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 이분 시험 봐서 들어왔나요? 아니지. 대통령 임명하잖아. 여기 뭐 장관 뭐 공채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역관주의죠.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대통령 교체해버리죠. 뭐 안 되면은. 즉 그 역관주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 위주로 임명이 되죠. 청문회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게 그래서 이게 역관적이고, 이건 인사 부분에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다만 이제 여기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시기를 좀 지나가면, 윌슨의 행정연구가 드디어 나와요. 1887년이죠. 연도 보면. 근데 윌슨의 행정의 연구란 논문이에요, 논문. 논문에서 이게 미국 행정학의 시작으로 왔어요.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학이라고 불릴 만한 게 되게 시점이 여기로 보고 있으니까. 수학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기원전 얼마잖아. 대부분 뭐 철학, 정치학 이런 것도 또다 옛날 예전에 거잖아요. 얼마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아마 제가 행정학 강의 초반에, 아직 극초반에 정치행정 이론 이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정학이 태어난 시기가 너무 얼마 안 되겠다 보니까 이 시기에 행정학의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정치학과의 관계, 경영학의 관계 이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이게 네 가지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왜 이런 게 있었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선출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데 이 공무원이 사실 이거야. 예를 들어, 뭐이 직종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주유소 하는 사람이야. 주유소 하다가 선거 캠프 그 따라다니다가 공무원 되는데요. 공무원 무슨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시에 혹은 기관에 경제 개발 업무 이걸 시켜버리네, 대통령이. 할수 있어요? 못하지. 난 주유소밖에 운영 안 했는데, 그냥 정권 창출 열심히 선거는 도와주고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 뭐요? 전문성이 없어. 전문성이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 중에 저기 임명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전이잖아요. 이때는 굉장히 단순했어. 아주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이 아니야. 아주 행정 수요 자체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이 강하게 필요 안 하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 근데 여기 나오죠. 19세기 1800년대 말부터 정부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요. 여기 건국 초기잖아요, 그전에는. 커지고 행정 수요가 급증한다. 여러 가지 세부가. 그러면서 행정학에 대한 연구도 중요성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거 행정을 실제 실무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성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예요, 이거. 그전에는 사실 다 연결돼 있잖아.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대표자에 의해서 채용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윌슨은, 야, 정치 너네가 자꾸 여기 간여하지 말고, 너네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나 하고 행정에서 집행만 하는데 행정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야. 전문성과 그리고 여기 보면 효율이 나와, 효율. 효율적으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정치에서 결정하면 행정은 관여받지 말고 잘 운영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역관제도 안 되죠, 이제. 이거 다 관여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윌슨의 학자는 앞에, 가장 이 책, 제책 앞에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야. 맞죠? 그래서, 아, 여기 비즈니스 영역이야, 행정은. 윌슨은. 비즈니스, 비즈니스. 자,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 운영하듯이 잘 운영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런 기조가 1800 행정 연구의 기조가 계속 행정 관리론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죠. 이건 지우고요. 행정 관리론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행정 관리론은 크게 제 책에는 없어요. 표기 좀 필기하시면 사무 관리론과 조직 관리론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무 관리론과 조직 관리론. 뒤에 뭐다다 디테일하게 배우신 적인데, 총론이니까 여기 이제 이 얘기 저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9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즉 이제 윌슨 행정 연구 이후죠, 바로 직후죠. 그때부터 20세 초 경제 상위 산물로 절약과 능률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절약과 능률만 하자. 그 전에 사실 뭐 행정 가치 많이 앞에 배우셨겠지만 행정 가치가 절약과 능률이 중요한 거예요. 뭐 형평성, 민주성 이런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런 것보다 행정은 절약과 능률 잘해야 돼. 아껴 써야 돼, 한마디로. 민간 기업처럼. 그리고 이제 1906년 설립된 뉴욕 시장조사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능률과 절약을 위한 어떤 능률과 절약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적 연구를. 자, 그리고 미국의 1910년 구성된 미국 태프트 위원회는 절약과 능력을 행정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했다. 이게 관심격은 뭐예요? 여기 막 말은 많지만 제가 기출선지 짝 문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모아놓은 건데 관심사항인 거야. 행정은 절약하고 능률만 가지면 돼. 능률은 그거였죠. 투입 대비 산출. 자, 요거만 하면 된다고 봤어요. 자, 그네 번째.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 시간 동작을 정해서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해서 조직 이론에 영향을 줬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조직 관리론 차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자동차 공장에 생산 공장에 저도 안, 일을 안 해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바퀴를 조립하는 근로자 있다 이렇게 바퀴 조립.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해서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불필요한 행동 이렇게. 필요한 행동 뭐겠어요? 일하는 거겠지. 안에 조립하는 거. 불필요한 거뭐 있을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불필요한 행동 뭐 있어요? 유튜브 보기, 기사 보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필요한 행동이 뭔지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바퀴 조립으로 해서. 관찰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작을 필요한 동작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필요한 동작을 바퀴 조립인데 바퀴를 한개 조립하는데 필요한 동작만 했을 때 30분 걸려요. 30분. 이런 거안 하고. 그죠? 공부 똑같죠? 1시간 공부했는데 30분 불필요한 동작 해버리면 이거 포함 안 하고. 그러니까 한개 조립하면 30분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6개. 만약에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 320개 나오겠죠. 자, 과업 수행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행동 하지 말고 한 개당 30분 하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다? 아, 한 달에 320개, 그딱 최선 그 가장 베스트하게 만들면 320개 조립하는 게 표준이에요, 딱 표준. 자,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만큼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보다 더 생산하면 뭐 성과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죠. 그래서 몇개 하는데 시간 한 동작 하는데 얼마 걸리고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 나눠서 한개 30분, 8개, 8시간 되는 16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 본 거예요. 관리자는 마음 돼요. 관리자는 위에서 이 사람 실제로 그 표준 산출량 이만큼 잘 작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만 되는 거예요. 너 오늘 16개 조립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잖아. 관리자는 뭐 바퀴 조립하는 사람 보고 관리자는 위에서. 그다음에 문 조립. 이것도 같은 논리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각종 과정상 뭐 조립. 이런 식으로 잘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것을 왜 하냐? 대규모 조직이 대규모 조직. 예를 들어서 S전자. 뭐 임직원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이 조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단에서는 조립하고 있고 위에서는 관리하고 있고 또그 위에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조직이 잘 생산한다 본 거예요. 잘 작동한 거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그냥 시간당 몇개할수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 마치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딱 봤죠. 아,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뭐 부속품은 시간당 두 개를 바퀴 조립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16개, 하루에 16개 만들 수 있겠구나. 다음 그 공종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한 300개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한 20명 정도의 배치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에 관심 가졌어요. 이렇게 조직 관리하면 된다 보면. 공조직도 마치 공조직도. 자, 그래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있고, 아까 장 보셨는데, 일명 브라운로 위원회인데, 귤리개라는 학자가 나와요. 조직론이 또 나올 거예요. 총론인가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능률적인 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7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계획이고요. 하나는 조직. 하나는 인사 배치. 하나는 지휘. 조정. 그다음 보고. 그다음 예산. 요게 7가지가 능률적인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7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계획은 뭐죠? 그 계획 맞아요. 우리 공부 계획 세울 때. 조직 관리할 때는 잘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오가나이징인데, 이건 조직 파트 때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위에 관리자 한 명에 조직 밑에 직원 두명 뒀죠. 이런 게 적당할지, 아니면 관리자 한명 밑에 수십 명을 두는 게 적당할지,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이 모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기업은 왠지 이런 거 없을 것 같잖아. 그냥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게 어떤 게 적절한지 이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조직 구조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직이고요. 인사 배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잘 채용할 건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을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휘, 관리 감독하는 거죠. 디렉팅 하는 거죠. 그리고 조정, 코디네이팅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직 안에 보면 여기 안에 인사과가 있고, 이걸 할까요? 마케팅과를 할까요? 뭐 분명히 웬만한 기업들은 광고로만 하니까 마케팅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제조, 이렇게 봐요. 제조를 할게요. 제조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실제로 물건 만드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은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두 팀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에 같이 일해, 협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지. 자기들은 마케팅부에서는 마케팅 자기들 부서 일만 생각하고 주로. 그 다음에 제조팀에서는 제조팀 자기가 몸을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마케팅팀에서, 야, 우리 마케팅 잘해서 내년 목표를 50% 판매를 올리자. 요렇게 잡았어. 50% 판매 달라면 50%더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제조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갑자기 50% 증가시키면 우리 생산 못 따라가. 그리고 이 퀄리티도 문제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한 20%만 만들 거야. 삼성전자랑 같은 조직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위에서 조정해줘야 돼. 서로. 애들끼리, 저끼리 협의가 안 돼. 자기 생각이 각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코디네이터 말 그대로 조정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지, 뭐 중간에 타협을 볼지, 아니면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코디네이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지휘랑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보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나오죠. 예산. 자, 이게 예산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무를 이제 입직하셨어요. 근무 들어왔어요. 그 위에 이제 상사가 이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좀 보고 좀 해봐. 좀 검토 좀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결하려면 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상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너돈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뭐 공무원 제가 사례 생각 잘안 나는데,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딱 보시더니, 야, 우리 구청에 주민들을 위해서 뭐 좋은 뭐 시설 설치할 거 없을까? 검토 좀 해봐. 그랬는데 딱 이제 의지에 물타올라서 도서관 만 평짜리 한개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만들고, 다 가서 이제 딱 보고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돈 있냐? 이따 이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 채용 안 되죠. 페이퍼로만 끝이 나. 종이로만. 뭐 건설하겠든. 돈? 예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반드시 이 사업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리그 능률적인 관리만 강조를 했어요. 행정 내부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좀 지우고요. 네, 지금 결국은 윌슨 이후에 쭉 해서 한동안은 대공황 이전까지, 대공황 이전까지는 행정일 하면 절약과 능률 잘하고 뭐 그리고 뭐 조직 측면에서는 이렇게 능률적인 관리 활동 이런 게 키워드야 그냥 관심사항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 그쪽에 있냐 얘들은 이미 정치에서는 너네 결정하고 여기는 뭐다?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영역. 너네 결정하는데 잘 작동만 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서관 짓자라 결정하면 이거 잘 지으면 돼 그냥. 그죠? 그냥 시키는데 말 그대로 수동 생각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돼. 자, 이게 대공황 이전까지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랑 달리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특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 기조가 잘 가다가 대공황이 발생했네. 대공황이 발생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실업자 막 급증하고 사회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선 기조대로 가려면 이러면 되지. 정치에서 자 이거 이렇게 사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너네가 잘 결정해줘. 형사 정책을 어떻게 어떤 정책을 내고 정책 대안 검토나 아니요 뭐 정책 결정 대안 검토보다는 제가 요거 쓸게요. 정책 형성이랄게.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될 거예요. 지금 대공황 발생했어. 아 그러면 뭐 실업자들을 위한 어떤 각종 정책들 있죠. 이거 만들어내야 될 거야 정치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실업자 뭐 구제 정책이라든가 구제 대책이나 이런 거잘 검토해서 적어도 내놔야 돼요. 정치에서 결정을 해서 특히 의회에서 막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애들이 약해 빨리빨리 대응이 안 돼. 전문성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이랄까 보통 행정부죠 사실 뭐 대통령 위시로 행정부에서 야 위에 너네가 좀 해야지 이거 터졌는데 왜 전문성도 없고 국회 뭐 의원들이 되니까 대책이 잘안 나오네 얘는 난리인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 그러면 내가 할게 야 너네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오케이만 해줘. 그래서 행정이 드디어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정치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 그냥 시키는데 해결만 했는데 얘들이 잘못 잘 작동이 잘안 되니까 내가 정책 형성하고 얘 기능을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집행도 다 내가 할게. 너네들은 공식적인 권한이 있을 거니까 그냥 오케이만 해줘.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간 정치를. 정치랑 원래는 다시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그전에 구분됐었는데.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다시 된 거거든.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에서는 정치가 위에 있고 행정이 밑에 있는 것처럼 봤어요. 기존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이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내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행정권이 우월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통치 기능론이라고 돼. 행정이 통치해 나가. 사실 우리나라 이 경험 있어요. 언제죠? 저도 태어나기 전이야.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그때도 국회도 있었고 다 있을 텐데 행정부가 다 이끌고 나가는 거야. 계획 세워가지고 아, 야 우리가 강한 행정부 다 끌고 나가는 거야. 너네는 정치에서 넌 따라와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관계가 바뀌었고요. 자 이게 이제 정치행위 이론론으로 가지만 행정권 우위의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런 기조는 이제 바뀌었죠. 행정권 우위 기조는 큰 정부가 되겠죠. 정부 관여가 많죠.
이런 기준 한동안 계속 이어져요. 사회 문제 다 행정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은 집행 시키는 대로 이제 집행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야. 정부 큰 정부 기조 계속 이어지죠. 뒤에는 또 이제 또 다시 또 기조 바뀔 거예요. 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 주제는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조직 파트, 조직 부분인데 앞서 제가 여기에 상반되는 게 그 전에는 여기 행정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 테일러라는 학자가 나왔죠. 앞서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에 대한 테일러 나왔죠. 이거 못하냐? 과학적 관련, 과학적 관련. 어떤 거였죠? 시간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 네, 여기 이렇게 시간과 동작 이렇게. 그래서 야 시간당 너 몇 개 할 수 있어? 일반적인 표준적인 근로자는 몇 개 할 수 있으니까 너 몇 개 만들어?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생산물이 잘 나온다고 봤어요. 잘 나온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제 상관된 다른 관점이 나오는데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어요. 반발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호손이랑 학생 실험했어. 호손 실험했어. 진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시간당 몇 개 만든 거 보고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해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 관리자가 여기 직원한테 뭐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나 배려도 되겠죠. 배려랄까요? 관심이랄게요. 이런 거에 더 가져주니까 직원들이 생산을 더 잘한다는 거야. 이전에 과학적 관리는 이거였죠. 얘는 사람이란 것은 시간당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고 하루에 16개 정도 만들 그게 잘 나오는지 아닌지만 관찰하고 그 이상 생산하면 성과는 더 줘. 이렇게만 관리했거든. 그러면 결과물이 잘 나온다 봤는데 여기 호선실 해보니까 사람 본인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면 직원 사이의 관계 여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나 노란색이죠. 조직 구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본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생산이 더 좋다고 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시간당 몇 개 만들고 그 이상 만들면 성과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야. 관계가 좋은 뭐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얘는 뭐다? 관리 감독 잘해서 성과만 잘 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단지 바로 관점이 다르죠. 여기 마치 기계 부품처럼 본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어났죠.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이나 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중시했다. 공식적인 집단 말고 상하관계였던 조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에 존재하는 사교 집단들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직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 방식 지향해. 내가 할 때 일방적으로 여기서 정해서 관리 감독만 하지 말고 어떤 결정할 때 직원들 좀 참여도 시키고. 자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라는 게 있죠. 여기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사회적 심리적 욕구 같은 거 없어. 기계 부품이야. 너는 그냥 시간당 몇 개 만들면 되는데 그 욕구에 있을 거 사람이라는 게 나도 사회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좋고 잘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충족시켜줘야지 성과 잘 나온다. 생산 성과 잘 나온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하고 조직 구성의 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 그러면 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직 목표 뭘까요? 삼성전자라는 조직 목표는 뭐 단편적으로 그냥 생산성이에요. 잘 만들면 되지. 이거죠.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는 뭐죠? 여기서 인간관계에서는 뭐죠? 사회적 인간관계 이렇게 할까요? 저기 위에 편 쓸까요? 구성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목표일 수가 있죠.
자, 그전에는 과학적 관련해서는 이런 거 조직 구성 목표 신경 안 썼어. 근데 여기 인간관계로서 어때요? 얘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잘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균형이 중요하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이면 생산성이 결정이 된다 봤어요. 오히려 뭐 성과금 돈 주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능력, 사회적 규범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앞에 과학적 관리 뭐예요? 돈 생산 다음 성과금 도중에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고 비공식 집단의 사기형성과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집만한 게 아니라 관계 완전히 바라본 관점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직 파트였고 여기 행태주의라는 게또 나와요.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